3월 25일부터 청약 제도가 바뀐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바뀌는 제도가 뭐가 있을까요, 올해? 아, 예, 우선은 가장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자녀 통장인데. 자녀 통장. 어. 예, 원래 정석은 만 17세부터 가입해 주는 게 정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입 기간을 3년 더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만 14세부터 가입을 해 주는 게 정석이 됐습니다. 14세 자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시키세요. 네, 네. 그리고요. 또.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주택 드림 통장도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네. 예, 2월 달에 신설됐는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헷갈려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에 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있어요. 오. 예, 이거 가입자들은 이거 헷갈린다. 근데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명칭이. 어. 예, 그래서 막 바뀌면서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바뀌시는 거고. 아, 은행 갈 필요 없어요? 예, 은행 갈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예, 기존에 종합저축 갖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청약 그렇죠. 종합저축. 옛날 이분들은 거, 예. 은행에 가셔서 바꾸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이라는데 뭔 얘기예요, 이게? 아, 이게 원래 특별 공급이 부부 중 한 명만 넣을 수 있었는데 예. 예, 특별 공급도 둘 다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확률이 두 배가 되는 건가 그럼? 그렇죠. 확률이 두 배가 되고 예. 실은 완벽하게 이제 당첨 확률이 두 배는 아니고 그쵸. 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당첨 확률은 이전보다 한 사람이 넣는 것보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넣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나마 1.5배 정도는 당첨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일단 청약 제도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졌네요. 이래저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올해 바뀐 청약 제도는 제가 나중에 원룡님 모셔갖고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다 정돈을 받기로 하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목소리가 좀 아프시겠지만 이번 주 3월 달인데 첫 주인데 이렇게 분양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평소 때보다. 그렇죠? 예, 이번 주도 많고요. 다음 주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오신 김에 청약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전국에서 좀 많이 분양을 하는데 예. 우선 지방에서 보지 말아야 될 거가 부산에서 분양하는 거는 보지 마시고 부산 금정? 예, 예 자산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게 시세보다 조금 비싸서 그렇습니다. 아, 예. 부산은 지금 시세가 비싸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경남 밀양도 밀양도 네, 산문 시그니처 외가도 패스 예예 예. 산문도 예, 비싸다 예. 예 울산이 이거 좋은 위치에 있는데 문수로 여기 아직, 저기 학군 좋은 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9억은 아직 못 받아주더라고요. 지금 저기 그 문수로 아이파크인가요? 그게 제일 비싼데 그게 딱 그 정도죠? 예. 아, 예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분양받느니 그냥 그 기존 아파트 사는 게 낫다. 아, 예, 기존 아파트 사는데 싸게 사면 참 좋고요. 예. 그래서 길 하나 두고 우측에 있는 것들이 조금 약해서 아직은 9억을 못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청주에서 분양을 작년에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 청주에 사직 3구역이라고 분양을 해요. 아, 재개발이 있나 봐요. 예, 재개발인데 사직구역 3호구역이라고 유명한 곳인데, 네, 네. 1세트 어울림 청주 사직이, 아, 예. 분양가가 무지하게 세졌습니다. 분양이 세졌어요? 요새 청주가 분양 잘 되더니 그냥 세졌나 보구나. 예. 예, 서울이 올라가는 분양가 상승률만큼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는 4억 초반, 중반 이렇게 분양했다고 하면 맞아요, 맞아요. 예. 지금은 발코니 점비 더하면 5억이에요. 그 동네에서 이거 못 받아줍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거면 차라리 입주권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입주권이 지금도 분양가보다 싸다. 예, 한 20%에서 25% 이상 싸요. 야, 그러면은 이것도 분양이 좀 어렵겠네. 예. 그러면. 예, 어렵다 보고요. 예. 청주에서 좀 보기 드문 미분양이 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테크노 플러스 그쪽은 다 그냥 완판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때 막 3억, 4억 대 나오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제 경기 광주는 예. 과거에 분양했던 데인데 이 서일스타일스가 중간중간에 입주하기 전에 조금씩 푸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저기 용인 아니에요? 용인? 광주 용인 옆에 광주 3벌 서이스타일스 3벌 한번 아 이건 저거 이건 역북 서이스타일스가 또 있어갖고 또 있구나 서이스타일스가 예. 네 역북 건 비쌉니다. 역북 건 비싸고 예. 네, 이번에 광주 3벌 서이스타일스도 예. 비싸요. 참 다 비싸게 분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자신 있나 보지 뭐. 네. 그래서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좀 의미 있는데 그 2개 의미 있는 게 검단의 이편한테서 입구 비슷하고 경희군 유구랍니다. 아, 공교롭게 다 수도권이네. 예. 예. 그럼 일단 여기 인천거부터. 예, 이편한테서 검단에 입구 비슷하. 예,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인천에 검단 호수공원역이 생기는데요. 네네.
거기가 가칭 1036이라고. 그렇죠. 103. 101, 102, 103. 예. 네.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도보역습관 아니지만, 예. 그래도 호수공원을 지나면서 가기 때문에, 도보기 한 15분 정도 걷는 길이 괜찮게 느껴질 것 같고, 네. 주변에 업무지구도 생겨서, 추정 시세는 1억 정도 싸요. 예. 그 다음, 뭐, 많은 분들이 경의문 요거라, 이거 진짜 많이 기다리셨는데, 네. 저는 적정가 19억 정도로 보거든요. 18억, 19억 사이? 18억, 19억? 네, 근데 분양가가 13억대 중반이라서. 아, 이게 경희궁 자이가 지금 21억인가 찍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한 조금 싸야 되니까 1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분양가가 13억. 네. 이게 영천시장 거기죠, 여기가?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쉬운 거는 일반 분양수가 너무 작아서. 이게 오피스텔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뭐 상업적인 것 같아, 보니까. 그쵸. 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조합원들께서 오피스텔도 보유했다고. 아. 이제 조합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저기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가를 저기 소유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게 몸에 배서 오피스텔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 같아, 느낌상 보니까. 그지 않을까? 아, 정확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가점이 69점은 기본 디폴트로 가고, 네. 69점일지 70점일지 이렇게 가점 커트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야, 굉장히 높은 건데. 아무튼 이번 주에서는 지금 일단 인천 거 하나, 서울 거 하나는 확실하고 지방 거는 입주 공간 좀 비교해 보시고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셔라.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렇게 줍줍이 많아? 네, 줍줍 많아요. 네, 줍줍 이거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니면 좀 골라야 돼요, 여기도? 골라야 됩니다. 이번 주 줍줍이 되게 많아 갖고 하나 좀 제가 골라줘. 마음이 아픈 게 좀 있어요. 뭐가 아파요? 예. 네. 그 울산 GLCT 자이를 보유했던 과거 보유자로서 여기가 프리미엄 1억 원 훌쩍 넘겼다가 입주할 때 무기 또는 일부 마피가 나온 타입도 있었거든요. 울산 GLCT 자이 1단지 2단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1, 2단지에 4개가 나왔는데 네네. 계약금 포기 세대일 겁니다. 아. 잔금을 못 치른. 아, 경기가 확 나빠지니까. 그리고 뭐, 세팅도 못하고, 비대출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예. 예, 그리고 대규모 단지 중에 그래도 4개 정도 나온 것은, 나머지 분들 어떻게 해결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 동구에서 자체는 다 대단지의 브랜드에다가, 뭐, 다 괜찮아요. 네네. 가격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울산 GLCT 자이에 실거 주용 하실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입주를 끝냈거든요. 야, 저거 동구에서는 대장이죠, 그러면 완전히. 예, 맞습니다. 일단 브랜드가 주엘이면 신형 시행사고, 뭐 자이니까 GS 건설이니까 뭐 시행사 1등과 시공사 1등이 붙은 거네. 예, 좋은 거네. 네. 예, 그렇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연 있는 것들이 무순위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 같고, 여기서 볼만한 거는, 아산 탕정 지구에 있는 것들은 또 괜찮아 보여요. 그 아산 탕정도 분양 다 대부분 다 잘 되잖아요. 예, 보니까 입주 중에 있고 입주를 작년에 마무리했거나, 네네. 이제 슬슬 이제 가격대가 올라오는 그런 시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산 탕정역과도 가깝고, 예, 그리고 천안 아산역까지도 가깝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그 유명했던 더샵 인피니티 시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가 더 입지는 좋긴 한데, 거기 프리미엄이 뭐 7천, 8천씩 붙어서 거래됐던 와, 아파트인데, 네. 그거의 분양가가 또 비슷하게 나오는 중이라서, 네네. 이것도 무순이나 계약지수 줄 때 관심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순이하고 계약지수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접근할 때, 예. 계약지수 주택은 그, 저기 불법 행위 등등으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줍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다 하는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 조건 맞는 사람만 하는 거야? 조건 맞는 사람들은 할 거지만, 그쵸, 그쵸. 이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모두 공고를 비규제 지역이면서 공고됐진 아산 탕정은 제가 꼼꼼히 아직 안 살펴봐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는 꼼꼼히 살펴보고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리고 뭐 여기 서울에도 있는데 여기 뭐 세운 푸르지오 헤리티지가 있고 용인에도 칸타빌이 있는데 이건 별로야? 어때? 칸타빌 좀 세게 나온 거 맞고요. 네. 세운 푸르지오는 원룸형. 예, 투룸형 이런 오피스텔 거거든요. 예. 오피스텔형. 오케이 오케이. 예,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형은 일단 패스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유 뭐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분양하는 것들하고 주택가에다 체크해 주셨던 것 같고 아무튼 몸 좀 쾌적하셔 갖고 한번 나오셔 갖고 또 최근 또 청양시장님 한번 쫙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침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